저는 20년간 웨딩샵과 미용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결혼 문화가 바뀌고 신랑 신부가 적어지면서 소득도 적어지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IMF까지 오면서 사업은 점점 힘들어졌었어요. 지인을 통해서 네트워크 회사를 소개받아서 하고 있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3년간 열심히 했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애터미를 소개받았고 제가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로얄 마스터 심혜경입니다. 7년간 계속되는 실패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하면서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갖고 있던 돈은 줄어들고 내 처지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져서 지하 주차장에서 눈이 불 때까지 펑펑 울었어요. 처음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제품을 직접 쓰면서 내가 느낀 감동을 전해줘야 되는데 막상 제품 살 돈이 없어서 일주일간 센터에 그냥 출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옷장 문을 여니 누런 팔찌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다 팔아치운 줄 알았는데 보지 못했던 게 우연히 있었던 거죠. 그걸 팔아가지고 제품을 구매를 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마인드를 보고 성공보단 이유를 알았어요. 애터미는 완벽하게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어 있더라고요. 이전 회사는 제품도 좋지 않고 가격도 비쌌고 재구매가 안 되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애터미에서는 3일 만에 재구매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구나. 되지 않은 일을 해서 성공하지 못한 게 당연한 것이었구나. 저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물건도 못 팔고 애터미를 만나 덕분에 어마어마한 보수득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대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세피아를 사줬어요. 그런데 그 세피아가 연식이 오래돼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땐가는 길거리에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K7과 제네시스 가지고 있고요. 애터미 사업 처음 진행할 때는 아파트가 24평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80% 정도 끼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애터미를 만나서 32평짜리로 이사를 했고 2016년도에 또 9월 달에는 아파트를 44평짜리로 대출 하나도 안 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현금 30억을 모으는 것을 저의 목표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채워가고 있고요. 그 손녀딸들 셋이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하고 있는 세 손녀딸들을 제가 지금 유학비를 다 대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할머니가 손녀들한테 이렇게 유학비를 대줄 수 있다라는 게 참 자랑스럽고요. 요즘에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게 있습니다. 파란 잔디가 있고 바베큐 거먹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수영장에 따른 3층 집을 지어서 1층에는 제가 살고 2층에는 큰아들 살고 2층에는 작은아들이 살면서 날씨 따뜻할 때 온 가족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게 저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파트너들에게 인생 시나리오를 달성할 때까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10번을 읽으라고 합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지금도 매일 10번을 쓰고 외웁니다. 꿈을 꾸고 상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힘내서 포기하지 말고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3년 후에는 바뀔 것입니다. 수많이 실패했던 저도 바뀌었으니까요.